늘 편안하십니까?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 야부송에 보면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 중간에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리심과 지혜를 효율적으로 응용해서 살아가는 이치를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러한 삶의 모습은 하심하고 인욕하는 삶, 그것을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수행이란 결국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또 보람된 삶의 현장에서 미래가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불교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몽리몽몽이 육육치오 가쿠공공이 무대천이라고 꿈속에서 현상이 벌어지고 있던 일은 깨고 보니까 뭐 무대천 아무것도 없더래요. 고로 깨달음을 이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육 또 윤회하는 엄력의 세상도 연이나 무대천이다. 깨고 보니까 아무 실상이 잡히는 것은 없고 뜬구름 같은 허상의 그림자일 뿐이더라. 이게 깨친 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꿈도 두 유형의 꿈이 있지 않는가 싶어. 저도 저녁에 가끔 자다가 꿈꿉니다. 꿈꾸어. 그런데 깨고 나서 허망한 꿈도 있고 허탈한 꿈도 있고 어느 때는 참 애틋한 꿈도 있어. 저는 몇 번의 반복되는 꿈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꾸었는데 결국 절짓는 꿈이요. 절짓는 꿈. 그런데 구룡사나 열애사 정도의 꿈이 아니고 신도시에 땅을 많이 확보해서 분양을 받았는지 기존에 갖고 있다가 그게 도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다가 중국이나 가서 봄직한 그런 대가람을 이룩하고 있으면서 아쉽게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고 수리하고 조율할 것인가를 꿈꾸다가 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그때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지하로 몇 층이 내려가고 지상으로 탑처럼 세워놨는데 사면에다가 막 엘리베이터까지 막 다 놓여 있고 막 그런 엄청나게 큰 어쩌면 요새 같은 그런 사찰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나를 목격하면서 시원하다. 아직도 또 할 일이 남아 있고 내 내면에는 그러한 불사의 꿈
아직도 숨쉬고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꿈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꿈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현실적 이상향의 꿈을 의미하는 거죠. 노력한 것만큼, 전략한 것만큼, 근검하게 산 것만큼, 희망을 품어본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래서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생각이 막 찌들어 있는, 우리는 보살의 경계에서 들여다보면 세상의 이치를 묻는데도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묻는데요. 제가 가끔 후학들한테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하곤 하죠. 배우기 위한 공부와 가르치기 위한 공부는 다르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대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건 경계가 달라. 배우기 위한 공부와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똑같은 경전을 보는데 뭐가 그럴라디야 하지만은 견해 차이는 현격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살은 묻는 것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묻고, 또 하나는 다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묻는다.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경우도 수부리와 부처님의 그 대화는 수부리의 경계를 답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대중들을 대표해서 수부리에게 물으면 수부리는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견해를 답하고 또 답을 듣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전의 여러 가지 논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보살은 반드시 묻는데도 품격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알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다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뻔히 알면서도, 가끔 제가 그 법문할 적에 부처님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오늘은 원효 스님의 가르침도 또 전할 거고, 모두의 처음에 제가 야부 스님, 금강경 5가에 나오는 그 야부 스님, 보살은 처음 마음을 낸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낸 이도 있고 이미 도를 행하는 이도 있어. 처음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고 안 합니까?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번다하지 않고 한결같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화엄경에 나온 초발심, 처음 마음 낸 그 마음이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녹록히 녹아나면 거기서 덕목으로 드러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초심자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인생이 무상. 인생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은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전부 다 변이 현상을 가지고 생로병사나 생주이멸이나 성주괴공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색과 공을 둘러보지 않는 이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생로병사고, 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죠. 열반. 본뇌가 일어나지 않는 적적한 그 자리. 그런데 원효스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간결하게 표현하셨냐면, 아는 것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천만 가지 음식 이름을 읊조리는 것보다는 거친 음식이라도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돼? 그게 현명하죠.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독이 들어있는 상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굶는 이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우리 정우 스님 30대 때 한 말인데 오늘 불현듯 생각나네. 세월이 30년이나 지났건만. 아는 것만 있고, 그래서 지목행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의 안목과 실천의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불교대학 공부할 적에 신의 행증에 대한 가르침, 신지행득에 대한 가르침,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효양에 대한 가르침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심이라는 생명력으로 원력이라는 정직함을 지닌 사람이 진지하게 세상을 살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을 말합니다. 그냥 시시각각으로 그때그때 그때 지좋은 대로 막 이렇게 흔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소유한 자는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성취 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양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가. 유해무행이면 불합논이다, 그 말이야. 아는 것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유신무행이면 즉신불숙이라 그래서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신심은 성숙되지 못한다. 신심이라는 건 생명력인데, 생명력. 그런데 거기서 수행이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 육바라밀이라는 거 있죠? 보시, 지계, 인효,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라밀이 있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바라밀.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반야지혜인데 다섯 오행. 이 다섯 가지는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어리석은 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오바라밀의 수행을 뜻하는데,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심은 성취되는, 신심은 증장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심이라는 게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으로 보면 뭐 신불급 중생이 삼부차별이라고,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걸 얼렁뚱땅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결국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바라밀다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제 가슴 속에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도 너무도 언덕이고 산이고, 너무도 너무도 이산저산 넘어도 이강저강 넘어도 끊임없이 그냥 중중중이 무진무진하게 그렇게 그냥 장애가 드러나는 사람은 왜 그럴까? 두 가지가 그 사람에게는 빛이 되어 있어. 하나는 과욕을 부리고 있고, 또 하나는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규범 속에서 살지 아니함으로 장애는 중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순리적으로 다 풀어지는 사람 치고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욕 부리지 않고 살더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사회경제 현상이 뭐 있든 없든 또 옛말에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이라고 살림살이가 크면 큰대로 또 힘든 것이 더 많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게 가당치나 했겠습니까? 그런 고마움과 그런 기쁨과 그런 자랑스러움은 내가 세세생생 잊지 말아야 할 시주의 은혜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견주어 보면 있는 자가 보시 시주 공양을 할 때 없는 자는 함께 기뻐하라, 함께 감사해라, 함께 고마워하라. 그리하면 승피, 그 공덕은 똑같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법회하면서 내가 대중들한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힘들 게 없다. 여러분, 전 근간에 와서 그런 말합니다. 고단한 인생은 살 수 있지만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맙시다. 전 지금까지 30여 년 구룡사에서 인연 맺고 사는 동안에 고단한 인생은 도로도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마다 1080배씩 21일 정진법회할 때는 방에서 법당에 돌아가지고 삼배한다고 딱 엎드리면 발끝이 바늘 꼽아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런데 몇 번만 그걸 참고 하면 열이 발가락에 조율이 돼가지고는 또 1080배를 하고 1080배 안 쉬고 대자대비 민중생 하면요 백발 대참인문 하면은 3시간 걸려. 3시간. 그것도 정상적으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오체투지로 법당 바닥에 엎드리고 여치처럼 일어났다 뛰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바로 쓰고 정상적으로 바로 엎어지는 엎드리는 그런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구룡사 불자들 가운데 지금도 그런 절을 날마다 오셔서 하시는 불자들은 사람 아니여. 보살이여, 보살. 응?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절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 참하고도에서 2100km를 한겨울에 일배산보하면서 그 길손이 돼서 떠났던 그 티벳 불자들의 그 마음가짐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불보살님은 결코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네 어버이들이 해왔던 몸짓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다고 안 합니까? 아침에 바른 진리를 듣고 깨칠 수만 있다면 저녁에 세상을 떠나도 난 좋다. 공자님도 도인이요. 제가 5일 전에 새벽 4시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그 시간에 이상하게 새벽 4시에 손이 그리 갔어. 자, 이걸 염력, 염파, 테라파시 벨벳 소리를 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1분 전에 3시 59분에 문자가 하나 들어온 게 떴더라고. 보니까 스님 이제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삼성의료원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나 한 번이라도 저 가기 전에 만나려면 뭐 너무 멀리 가서 숨지 마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암센터에도 그 한 층에 관찰실이라고 하는 임종을 맞이하는 일만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 번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 문병도 갔었고 전화로도 통화하고 뭐 이랬으니까 내가 손 꼭 잡고 쳐다보고 저다 가면 아주 가나 빨리 다녀오시오. 응? 빨리 다녀오시오. 왜 이제 지금 숨 거둘 판이니까. 그랬더니 눈가에 이슬이 살포시 맺히고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숨을 살포시 거뒀어. 그런데 그 조사님은 두째 딸의 결혼식을 꼭 보고 싶었는데 돌아가신 지 3일 되는 날 딸 결혼식이네. 제가 간곡하게 이해를 시켜서 결혼식 시켰습니다. 그리고 3일장 대다수가 하는데 하루를 미뤄서 4일장으로 해서 어저께 장례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 온 딸이니까 미국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잡아서 왔으니까 또 친구들이나 아는 이들이나 또 돌아가신 분의 공직생활을 할 때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 결혼식장에 100여 명 이상 노인들이 그렇게 와서 계신 모습을 보고 아, 잘 사셨구나. 상갓집에도 제가 그냥도 가고 염불도 하러 가고 우리 주지스님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막 상가가 막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하고의 인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굳은 신심으로 살아 생전에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살았으면 합니다. 살아있는 세계와 죽어있는 세계를 연결 지어지는 교각은 바로 사랑하는 자애로움, 연민심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집착으로 벌어지고 있는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어리석음으로 발현되고 있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는데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무섭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 없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호 심양멸시 죄영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냥 꿈속의 그림일 뿐 깨고 보니까 꿈속에 있었던 일 뭐 있습니까? 진실로 얽매임이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욕심만 없으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것이 없어요. 제가 소임자이기 때문에 제 방은 밖에 나갈 때 잠깁니다.
근데 동도사는 동도사에서 제가 그 30대 초에부터 지금까지 쓰고 어느 날인가 코끼리도 갈 때가 되면 누울 자리 향해서 조상 대대로 묻히는 곳으로 다 이동한다고 하듯이 나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그때가 되면 정우 스님은 구룡사 있을까요? 통도사 있을까요? 저렇게 저렇게 지혜로운 분들, 저렇게 합리적인 분들, 응? 저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내가 살맛이 난다니까. 당연히 정우 스님은 30년을 통도사 떠나 살았지만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구룡사 불자들은, 나와 함께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당연히 귀결점인 통도사로 갈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준비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참된 삶과 허황된 삶, 그것은 그릇된 집착을 여의고 지혜롭게 살면 허황된 인생은 살지 않을까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우리 무거운 짐 내려놓읍시다. 집착을 여의고 그동안 근검절약하면서 살았던 거 이제 좀 나누면서 삽시다. 나누는 반열에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 불자가, 그리고 여기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30년 동안이나 불사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거기 사시던 스님이 떠나신 것도 아픔이지만, 제가 10여 년 2년 맺는 동안에 주변 정리, 환경 개선하고 또 대낮에 귀신 나올 것처럼 땅이 30만 평이나 되는 임야니까 그 우거진 그런 숲을 또 30여 채나 되는 쓰지 않아서 버려졌던 그 집들을 헐어내고 이런 것들을 거기 주지스님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된 불자들의 그 신심이 발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불사를 하는 데 동참한 그런 많은 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연들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승속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서양 따질 것 없이 그 본성자리는 같은 자리이고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있는 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마음들을 내서 한국의 전통 사찰 방식을 그쪽에다가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불자들에게 우리들은 심차고 감사한 모습의 인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만족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또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60대 중반이 된 지금 하나씩 이해되는 것도 참 소중하고 값진 그런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달라이나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고통과 괴로움 생긴 연유는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분노심인데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말을 바꾸면 혼란과 착각을 가져온다. 그래서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수행의 두 날개, 수행의 두 수레바퀴의 축은 방편과 지혜다 그랬어. 방편이라는 것은 보리심이고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이죠. 판단력이 아니고 변별력.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그 판단이 정당한 판단인지 그릇된 판단인지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러나 지혜 있는 이의 변별력은 진정한 판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 방편과 통찰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끈기 있게, 진지하게, 소중한 시간들을 차분히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성가고감의 서산대사도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십시다.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압시다. 자, 저 좀 보면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저작거리에서 참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 세상, 내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걱정하는 세상, 이런 데서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잘못도 인해 사라져. 우리가 그런 말 안 있습니까? 세상에 잘못,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참회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장부의 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각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젠 돌아봐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젠 살아온 시간도 좀 되돌아보고 남아있는 살아갈 시간들도 이제는 주변 정리하듯이 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려놓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과하게 짊어지지 말고. 산에 오르는 이들도 한 짐 짊어지고 올라갔을 때 그 짐을 정상에서 내려놨을 때 벼이삭 구는 바람 맞으면서 20, 30년 지나가는 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나 나나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말씀만 드렸습니까? 뭐 그룹의 회장님 90이 넘으셨는데 정상적인 현장에서 살아왔던 출가자인 정우 스님도 20년, 30년 여러분들하고 살아오는 시간 속에서 10년, 15년, 20년 시간을 놓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수 없는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4, 50년 시간 지나간 거 찰나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삼매는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시간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절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했던 그런 경영자들을 흉보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들여다보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놓친 시간이 서럭 지금까지는 있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시간은 놓치지 말고 잘
결실을 맺어서 이제 우리는 농한기, 옛날 촌에서 농사 짓고 나면 겨울에 노는 일은 빈둥빈둥 사랑방으로 전전하지만 부지런한 일은 지혜로운 일은 가만이라도 짜고 새끼줄이라도 꼰 것처럼 우리는 다음 생을 준비하고 다음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간에 자주 꺼내서 읽어보는 시 한 편을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무슨 이성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이웃 간의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의 본성이 중생계에서 오타각세에서 흔들림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올곧하게 들여다보면 정녕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잘난 루틴 누비라고 하는 시인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